엘레가 부대긴 맞는데 한 가지 조건. 르네상스 내지는 산업시대 스타트를 했을 때 얘보다 사기 문명이 또 없어요. 왜냐면 기도 제작을 빠르게 찍으면 되거든. 오, 이렇게 시작하는구나. 온다니움 나오고. 산업단지 먹고. 그리고 문화지구 제일 낫긴 한데 정부청사부터 줄게요 일단. 아직도 문명 5화는 가엾고 딱한 자입니다. 기본 스타트 빼고 다른 시대 스타트 중에 어떤 시대가 잼슴? 보조금 킹갈라는 기본적으로 다 뚫어주고요. 나머지는 레이나가 맞죠. 인구 7로 시작하는 건 첫 도시만 그런 건가요? 그럴걸? 그런 걸로 알아요. 제가 알기로 군주제 바로 찍고. 어! 실수했다 이거. 군주제 찍으면 안 되는데 먼저. 네, 불러오게 하죠. 네, 빠른 기준 르네상스가 128턴이구나. 128턴쯤이면 게임 거의 끝내버려가지고 난 한 번도. 가끔 이런 게임도 재밌어. 키키키키 128턴. 신기하네 키키키. 무조건 정부청사부터 올리는 거고 우정공항 이제 갔다가 그 다음에 주제로 가요. 공로제 찍어주고 대독점수 모으죠. 대결합 찍어준 상태에서 무적 무조건 첫 이술은 영국은 지도제자. 무조건이요. 당연히 핑갈라를 뽑아야겠죠. 핑갈라는 이렇게까지 뽑아주고 나머지는 보통 레이나인데 아마니도 나쁘잖아요. 보통은 레이나를 찍는 게 좋고요. 이술은 글쎄요. 인본주의가 나을까? 헤르벤이 낫죠 아무래도. 이거 군주제 바로 찍고 정부 건물 지으면 지대나요. 뭐야 프랑스하고 끝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나 동갑해야 된다니까. 은혜 스타팅이면 은 은혜면 영국이 상이지. 개혁교회. 어! 실수했다.
아, 몇 턴 차이 안 나. 잉카 중세 시대로 시작하면 잉카 만났네요. 마라카구로 전쟁 가능. 바다의 신? 어우 유지비 나가는가. 어? 저 받았어야 된대. 얜 이런게 되지. 해양 문명은 바다 20만한게 없는거 같음. 그지? 아무래도 농노제지? 저거 융인 나갔는데 저러면 나간다. 유지비 딸려서 아르네상스 스타트면 멀티에요. 처음에 파이크 중. 멀티 아니에요. 아, 과학력 이제 들어가는구나. 그럼 무슨 난이도인가요? 난이도예요. 난이도 자체는. 네, 처음에 파이크죠. 아, 그럼 줄루는 르네상스 스타트하면 시대 점수 먹겠네요. 히히. 이 피부터 받고 시작해. 줄루는 굉장히 좋긴 하겠네요. 줄루 엄청 좋겠는데? 그러게. 어, 크리족이랑은 동맹 맺은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잉카 르네상스 스타트하면 와라카구로 도시 못 보겠나? 패턴? 아, 아니야, 아니야. 하나 정도는 상관없지 않을까. 과학력을 빠르게 올리기 위해서. 어차피 용병으로 뚫을 수는 있긴 하잖아, 그지? 어우, 쾌적도가 문제가 좀 되네요. 지금 신난이도 하고 계신 건가요? 네. 몬테수마, 이 녀석이냐 르네상스로 시작해서 내 시대 점수 못 먹게 한 게. 몬테수마 시대 먹을 수 있지 않나? 아, 못 먹나? 중세 스타트도 재밌어 보이네요. 네, 물론 이건 르네상스 스타트긴 하지만 어, 재밌어요. 정말 재밌어요. 나름의 방식으로 게임하는 재미가 있어요.
근데 쾌적도는 좀 신경을 써줘야 돼. 철 없으면 독수리 전사 뽑겠죠. 그러겠지 당연히. 4턴 남았네요. 몇 턴이지? 한 턴? 너무 짧다. 야마이 안 생기게 계속 암시를 해주고. 골드 봐, 그러면. 아, 이문명의 진간 지금부터 들어. 지금부터예요, 지금. 하는 걸 잘 보시고 나중에 따라해 보세요. 일단 지도 제작을 빠르게 뚫어줍니다. 영국 그리고 항만지였을 때. 어? 뭐야? 어? 뭐지? 항만 지으면 유닛 주는 거 엘레오노르가 아니라 빅토리아 특성이었구나. 영국 항만이 뭐예요? 키키키키키키키. 대형 영예는 쓰레기다. 엘레노어 할 이유가 없. 개 구데기였네. 뭐지? 왜 이렇게 구데기지? 야, 이 정도로 구데기일 줄 몰랐네. 아예는 공짜 캐러멜 주는 걸로 전쟁하려고 그랬지? 처음부터. 알고 보니 빅토리아가 엘레오노르라니 깐레오노르라고 못합니까? 사기였는데. 사기 빅토리아였어요. 이런 쓰레기가 다 있나? 심한데. 멀티나 하자. 이 정도로 쓰레기일 줄은 상상도. 시급이 아니라 한디 급 정도는 줘야 할 듯. 많이 심한데. 아니 뭐 이순신을 빨리 얻는다는 점에서는 나쁘지 않은데. 그게 장점이라고. 문신을 빨리 얻는다. 장점인가? 오히려 겔리를 미리 뽑아내는 게. 일반적인 문명들 중에서 도시마다 꼭 있어야 하는 특구는 뭐예요? 겔리를 뽑아내는 게 훨씬 더 좋은데. 뭐야, 벌어지셨잖아. 상가.
네, 교육로 주는 특수지구는 하나 정도는 있잖아요. 아니고 이러면 머스킨만 뽑으면은, 아 머스킨이 아니라 이름이 뭐지? 그러게요, 겔리 뽑아서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나았을 수도. 아, 겔리가 훨씬 좋지. 무조건 이제. 너무 쓰레기네. 아쉽네요. 다른 대륙 없으면 영구 아무것도 못하는 쓰레기인데. 영일도 레드 코트 있나? 아 없죠 당연히. 뭐 게임이 빨리 끝나니까 그만큼. 영일 좋은 점 중 하나가 초보자가 하기 좋음. 아무런 특성이 없어서 오리지널을 이해하기 쉬움. 세상에 레드코트도 없어. 그냥 죽대기요 유명. 유명의 좋은 점은 딱 하나. 애정을 편하게 할 수 있어. 대독이만. 그게 끝이요. 이래만 뺏겼어 지금. 공로제 있지? 인가까? 아, 항만이 반값인 거는 확실히 보너스긴 하지. 끝일 뿐이지. 아 그래도 항만 반값이 진짜 좋은 거 맞아. 근데 그럴 바에는 페니키아가 더 좋지 않을까. 근데 항만 반값은 영국 특성이지. 엘레오노르 특성이 아니잖음. 궁아. 그런 문제가 있지. 안녕하세요. 쓰레기. 어서 와요. 혹시 질문 가능하나요? 물론이죠. 왜 안 되겠어요, 질문이. 오하지 개쩔어요. 아 야만인들이 캐러벨 뽑기 시작했다. 키키키. 배 뽑고 잉카 접수합시다. 엘리오레르는 그냥 예쁜 게 특징임. 에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이쁘긴 많이 이쁘. 이응지. 내가 그래도 한 미모해. 그게 끝이라는 게 문제지만. 에휴 상인공화 좀 빨리 뚫자. 어딨지? 슬레이만 르네상스 스타트하면 전쟁 찐따드네요 히히. 머리가 좀 빈 게 피. 상인연합 나이. 드디어 궁예의 문명을 초고화질로 보다니. 지금 세일하는데요. 라이즈 앤드 펄하고 게더링 없는데 살까 생각 중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세일할 때 사세요. 제가 세일할 때 사야 돼요. 무조건 사야 돼요 이번에. 나 믿고 사도 돼요 이번에. 왜냐면 조만간 디깃이 나오거든. 내가 가만히 보니 니놈 머릿속에는 아군이가 가득 차. 1월인가 구정땐가 세일했었는데 또 해요. 왜냐면 이번에 세일 끝나고 저거 나올 거예요. 확장팩 나올 거야. 확장팩이든 뭐든 나와요. 차이점이 뭔가요? 이번 DLC에서 러시아 너프 좀 먹었으면 히히. 새로운 마구 2. 치질 걸린 스컹크. 어 이거 외무부 가도 나쁘지 않게.
나쁘지 않겠네. 나쁘지 않겠는데. 예, 다스터넣으면은 쌓아놓던 질산칼륨으로 프리기 뽑으면 되거든요. 이거 의미가 없는데, 근데 이렇게 해도. DLC 안 사면 좀 차이점이 있나요? 많아요, 엄청 커요. 좀 많이 심해요. 저는 DLC 안 사면 이 게임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거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생각은 다를 수 있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안 사면 장비완성 게임. 왜 이 게임을 예전에 하던 거임 설명 가능하나요? 예를 들어서 DLC에 포함되는 수많은 컨텐츠들이 DLC로 완성되는 게임 키키키. 그 컨텐츠들을 이용을 해서 게임을 하는 게 159턴인데 도시 발전 상태가 겁나 빈약하네. 이거 르네상스 시대에 버그도 많이 수정되기도 했고. 많아요. 이유는 많아. 말할 수 있는 것도 많아. 나보고 설명해달라 그러면은 사실 당장은 이야기해줄 수 없고. 아, 이거 르네상스 시작이. 예, 르네상스 시대. 엘레오노를 무슨 시대에서 시작해달라고 바닐라 플러스 DLC. 야, 게임이 안정적으로 굴러가는 경우가 많아요. 라이즈 앰퍼샌드 펄은 DLC인데도 반대로 문제가 더 있기도 했었고. 이왕 시작할 거 산업부터 하지 키키킬. 위인들도 그 시대부터 시작하는구나. 명명 없어 그러고. 명명은 노잼이네. 설명을 해달라고. 게더링 스톰은 많이 좋아졌지요. 고전불 가사위라 못 찍는 거야. 네, 좋아진 건 좋아진 건데 좋아지기만 했으면 내가 추천을 안 하지. 게임의 밸런스적인 부분에서 총극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영묘 없는 성맵이라니. 아이들이 있어요. 어야, 땅을 폈는데 왜 추가영토가 나오? 그런 점에서 총독은 이제 도시만 늘려도 이길 수 있었던 분명 6 오리지널과는 달리 도시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요소에 신경을 써야 되는 게임이 되었지. 인구수라든가. 궁예님 방금 도시 왜 추가 영토 받음? 왜겠니? 뭘까? 띵커라우. 왜 저 도시가 추가 영토를 받았을까? 일단 이 스타트가 정상적인 스타트는 아닌 것 같아요. 게더링 스톰 와서 인구 플레이 정말 좋아진 듯. 영엘이 이뻐서. 시작 난이도 자체가 아니 시작 시대 자체가 다르잖아, 그지? 이게 르네상스 시대의 시작이라서 그래요.
그냥 명예를 요청받아서 확인하는데 고대부터 하긴 절대 싫은 궁예의 모습이다. 러시아가 산업시대부터 시작하면 삼딩 먹겠네. 버그 패치 안 된 바닐라만 있는 건 하도 자주 다운되기도 했었고 다이렉트 X11로만 플레이하다가 11호 하면 초기 그래픽에 문제 없지만 나중에 후반부엔 플레이 불가 수준에다 저장한 게임을 다시 못 불러오는 등 분명히 그런 버그가 많죠. 못 먹을 만한 그런. 네. 무난하게 할만했어요. 근데 오리지널 때도 욕을 많이 먹긴 했는데. 하긴 영엘은 고대로 시작하면 무종특 무지도자 특이잖아. 강집네. 공상주의 타이밍만 노려야겠어. 진짜 다음 DLC에서 영엘 좀 만져줬으면. 아, 영국은 선맵에서 되게 좋아요, 애초에. 지금은 그래도 중간 정도 사양해도 그럭저럭 돌아가는 수준의 버그 패치 많이 된 거라. 버그는 많이 고쳐야지. 하지. 버그 때문에 게임을 못하겠다 이런 얘기는 더 이상 안 나오고. 옛날엔 심했어요. 굉장히 심했어요. 아, 근데 이거 빅토리아는 개사긴데 얘는 애구대기네 지금. 별의 별 버그 다 있었지. 짜증나는 수준의 쓰레기네. 빅토리아랑 비교하면 개심 구대기. 아니, 심한데요. 외모에서만 이긴다고 한다. 외모도 딱히. 나는 외모도 딱히. 아, 대형 박물관 나렵다. 히히유 엘렌워는 진짜 잘하는 건 뭔지. 아, 대형 박물관은 진짜 그립긴 해. 좋았는데. 그때 그 시절. 영국이 미국보다 문화 승리를 빨리 하고 강력하게 했을 수 있었던 시절. 궁예님 말대로 엘레오노르의 고유윤이 넣어줘야 할게. 왜 무조건이야. 넣어야 돼. 안 넣으면 안 돼. 큰일 나. 리응 박물관 6칸 다 채우고 메리리키를 쓰면 뭔가 성질 건드려 화나게 했더니 갑질 디멘드하는 애니 나오는. 뿌페에서 박물관 하나만 몇 백 공간 포함. 아니면 엘레오노르가 대형지를 가지고 있으니 도시 두 개의 스타트는 어쩌? 벌써 산업시대란 말이야. 가정 박물관 그립입니다. 무난하게 좋긴 한데. 해망치 나오겠네. 홍콩. 오케이. 이제 메로의 선전포고 할게요, 다음 턴에. 이번 턴에 해도 상관없겠다. 거의 대한항공 땅콩 딸내미 수준의 멘트로 포도주잔인가 들고 와서 사치품 달라고. 스팀모드에 혹시 영엘 영국의 대형 박물관 추가해주는 모드 없나? 아, 근데 이거 좀 불안한데. 거의 이 정도면 버스터 콜 수준으로 트릿을 많이 뽑아야 되겠네. 선벽 개딴다. 스팀 모드 잘못 추가하면 게임 시작 안 되는 거 좀 있어서리. 그러고 보니 이번엔 질칼이 있었군요.
일칼이 없으면 아예 시작을 안 하지. 근데 스페인은 고유 유닛 두 개 저도 되지 않음. 무적함대도 유명했으니. 아, 그거 좀 그러네. 꿈키 하나만으로도 끔찍한데 굳이 또 뭘 덕지덕지 추가하자고 저거. 머리 아프게 하자고. 그건 좀 자제할 필요가 있네. 이사벨라 추가 지도자 내줘. 아, 그건 가능하지. 이사벨라 정도는. 무적함대는 빠른 선단으로 대체된대. 충분히 가능성 있는데. 그지, 아르마다로 대체됐지. 자연불가사의 두 배 특성으로 내줘. 강집대 공화주 유산 빼고 외변함 넣어줘. 약탈이 강집대 말고 습경을 넣어줄까? 약탈이 꿀이네. 시대가 시대인지라. 문 6은 왠지 로또 문명은 없는 것 같은. 아니야, 있어. 홍보라고. 마오리 크메르라고 성유물 먹는 거. 아이씨, 쓸데없이 세네 이것들. 하이족 근데 콩고의 매한게 유골함을 내 맘대로 먹을 수 있는게 아니라 키키을. 술레이만은 르네상스 스타트하면 바르바리 해적 써야 되나. 성유물 풀은 폴란드가 갑인 듯. 폴란드도 좋지. 그러니까 로또 문명이지. 나 르네상스 없어 설마? 살짝 오반데. 르네상스 제도 없어? 개오반데. 진짜 오반데. 이럼 전함 때까지 프리기 바보 되잖아. 근데 뒷시대부터 시작하면 테크 뚫러이는 거 말고. 아, 게임 조졌다 이거. 못 뚫겠는데. 과학 문화나 생산력의 보너스는 없어. 야, 이거 내일 하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추가 영토 줍니다. 추가 영토. 아, 어렵네 레오노르. 9시에부터 해야 되나? 성벽이 너무 단단한데. 근데 이번에 좀 실수하긴 했어. 왜냐면 솔직히 영예라기 싫지. 왜냐면 그 항만에서 윤이 나온 줄 알고 지도제작까지 기다렸는데 지도제작이 안 나오더라고. 개선했던 거죠. 항만부터 지어야 되는데 아니면 골드를 많이 버니까 항만 직후 시작하면은. 그래서 항만 직후 최대한 빠르게 상인공화정 뚫는 게 핵심인 것 같고. 다음번에 항만부터 영일 때려치고 이집트 기도메타 하자. 안돼, 후원은 후원이야.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